사람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아멘은 집에 두고 오셨군요. 아멘. 아멘을 듣고 싶어서. 사람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사람은 행복해야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반드시 행복하도록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고 회복이라고 저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 마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파괴되고 망가져서 그런 거지, 이게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행복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오직 행복하고 싶었으면 한국에 우리 지낼 때 기억나시죠? 베개에도 복자, 밥그릇도 복자, 옷에도 복자, 심지어는 집에서 키운 강아지도 복실이 복자 그래요. 아, 복자도 될 수 있겠다. 복실이 오직했으면 복돌이 복실이, 그리고 뭐 신년 시작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우리의 어떤 그 문화들이 복으로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복 받기 위해서 가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짜 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 갑니다. 어떤 신을 만드는 존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신을 대신한 다른 것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가정은 돈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가문은 권세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이 자랑거리를 보면 다 과거로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다. 아니면 또 현재일 수도 있겠죠. 미래의 복에 대한 개념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상실해 가던 것이 아닌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들은 현재의 복보다 미래가 더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다 하는 것은 현재의 복을 포함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다 지난 시간들이에요. 과거는 다시 불러도 올 수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행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니 이것 또한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이 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행복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덜 행복하셨군요. 행복을 부르세요. 행복이 부르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침실에 일어나면 시작하고요. 행복은 옆에 계신 하나님 부를 때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우연히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운명적으로 복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데 사실 복은 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과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상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고 찾고 한다고 오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양권 나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는 지금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상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분 중에
그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특별히 키가 크면은 동양권에서는 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봤는데 제가 정말 이쁜 키를 가진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그런데 그분이 홈레스였습니다. 예. 아, 사모님 웃어줘서 감사해요. 다 이해를 못하시나?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예. 키가 크다고 복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복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김새에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야지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임하는 복, 이건 참된 복, 영원한 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허망한 복, 일시적인 복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일시적인 복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형태를 갈수록 이 시대는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 1편은 사람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시작하면서 처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복을 주시면서 시작하신 것처럼 시편 150편의 전체 시작의 시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복을 받은 인생들은 마지막 계시록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시편 1편에서 복받는 사람들은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금 목사님께 이렇게 설교를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을 부탁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들어오는 것이 주님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상세서부터 복을 주시고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안에 복받는 것이 어떤가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 예, 이것들 우상이죠. 본문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예. 이렇게 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복에 관해서 바라크 그 단어와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샤르 이 단어 두 개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 두 개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다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가난 이 복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아샤르 복하고 바라크가 다른 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글 성경을 보면 다 복복복 해석해서 이것이 어떤 복인가를 사실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맥만 들으면서 보면 다 똑같은 복으로 생각하는데 바라크가 주는 복과 아사르가 얘기하는 복이 다릅니다. 이 바라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복이에요. 일반 은총. 예, 일반 은총.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복. 예,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그 받는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샤르하고 바라크의 복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 이후에 인류의 첫 살인자가 누구죠? 인류의 첫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아벨이 복된 자라고 하는 이 복이 아사르의 복이에요. 그러면 가인의 복은 예, 실력이 없어도 눈치가 있으면 됩니다. 바라크의 복,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복이라는 개념의 어떤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가인이 받는 복은 그 대에 끝나버렸습니다. 가인은 더 이상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유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 외에는 사실 좀 불행한 그런 인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살인을 한 후에 그를 해할 자가 없도록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살인을 했어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사람은 어떤 그 심지어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런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복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도 육체적으로 내려지는 그런 복이 바라크의 복인데, 놀랍게도 구약성경에 한 415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415회의 구약성경에 복복복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사르의 복은 구약성경에서 이것에 비해서 한 44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 복에 해당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까 그렇죠. 바라크에 해당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지구촌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이삭의 후손들도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조상들이 된 것은 우리가 잘 고백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받는 복과 우리가 받는 복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뒤에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들들들. 그렇잖아요. 때를 따르지 않는 자, 오만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 예, 그리고 죄인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됐는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참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악한 사람들, 악한 자, 참 하나님의 복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다 휩쓸려 가서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복되지 못한 악한 사람들에게 휩쓸려 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샤르의 복,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의미 깊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이 사람에게 참된 즐거움, 행복,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샤르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복이 이런 복이에요. 무슨 복을 주셨죠?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예.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중에, 얘야, 사람이 살면서 심성이 평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심성 불편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하면 그 안에 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기가 불편하면 안 돼요. 예. 심기가 불편하면 얼굴에 표정에 드러난다고 그래요. 드러납니다. 연세가 더해갈수록, 세상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이래가는 얼굴에 근육들이 있는데 여러분 웃을 때 얼굴에 보통 근육이 한 50개 정도 움직인다고 그래요. 4,50개. 그런데 그 얼굴의 근육을 다 쓰고 있는 어떤 그 상태가 누구냐면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갓난아기들. 갓난아기들은 배만 부르면은 잘 웃어요. 예, 우리 손주들 혹시 있는 자녀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가서. 그리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잘 웃습니다. 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만 봐도 그냥 잘 웃어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육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연세가 세상에 연륜이 더해지면 잃어버린 근육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간에서는 안 웃습니다. 안 웃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니까 참 고와 보이시는데 여러분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얼굴에 근육이 굳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편한데 우는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웃는 거.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겠죠? 과거는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그동안 잃었던 이 안면 근육을 회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어떤 장수만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 회복인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한 사람이 심기가 편한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아샤르. 예. 사도 바울은 이 마카리오스 복을 받고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평안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예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이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예,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가끔 이렇게 마켓에 가서 모르는 분 뵀는데 예, 잠깐 얘기를 하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난 그분을 뭘 사드리고 싶어. 예, 목사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아저씨 이러면 신경질 나버려. 아저씨 그럼. 예, 그럼 제 모습이 얼마나 아저씨 같았을까? 뭐 아저씨가 잘못이란 뜻이 아니고, 예, 그럼 몇 마디 나눠보면 저희는 이렇게 표정이나 말에서 벌써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저희가 몇 번 저는 한 1분 정도 얘기 나누면 벌써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 단어 쓰는 것이 다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입에 달고 살잖아. 18, 28 그냥 아주 열자를 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죠? 우리는 그냥 입에서 나오면 축복, 은혜, 믿음, 사랑, 예, 주여. 넘어져도 주여, 일어나도 주여. 벌써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찾고 마음속으로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대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대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을 기회되는 대로 우리가 내 걸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절에서 바라크와 아사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멀리 하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럼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깨는 무엇일까? 이건 마음에서 시작한 죄인데요. 악인들의 깨는 이 세상 사람들 보면 그것이 악인들의 깨예요. 이 세상 사람들. 예. 태어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악인의 깨입니다. 태어난 본성.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모태로부터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본성의 죄라고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신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에 물이 새면 수도 꼭지를 잠그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을 막으려고 수도 꼭지를 안 잠그고 그 나오는 물줄기만 잡고 있으면 아마 압력이 더 세서 나중에는 뭐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비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성의 죄가 해결된 사람은요, 뿌리가 잘려있는 어떤 나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뿌리가 잘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복되냐 하면 우리는 본성의 죄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본성의 죄를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 꽃꽂이를 보면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꽃꽂이뿐만 아니고 어느 꽃꽂이. 이렇게 예뻐 보이는 꽃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꽃이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성은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죄가? 오리지널 신, 원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혹시 해결 안 된 분들 계신가요? 이 방송을 보신 중에서 혹시 해결 안 된 분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리고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마귀는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때로는 내 모습 보면 아, 나는 참 사는 것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괴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혹시 가까운 부부지간에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건 부부가 옆에 있는 남편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대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주 더 열받거든요. 이 마귀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예, 대놓고 그렇게 하면 집안 바싹 뒤집어 놔요. 그래 나는 마귀하고 마귀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웃으면서 아, 참 내가 당신 사랑한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속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 저건 마귀 짓이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모양이든지 국가와 민족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 다 마귀 짓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하는 역사고요. 마귀는 나누는 역사예요. 그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은 와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하는 역사다. 평안으로 합하고 감사로 합하고 기쁨으로 합하고 나누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본성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 속에 그냥 노출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표현하기를 종이 호랑이와 같다. 쟤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곁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마귀짓도 하려고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죄인의 어떤 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핫타임이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을 잃었다. 예, 이래서 죄는 화살 시위가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 창조하셨던 그 근원을 가지 않고 이 세상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인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평안하지 못한 것도 사실은 죄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거듭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찾고 구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참된 평화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오만한 자, 이거 해석하면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일까? 하나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것을 오만하다, 이것은 거만과 교만이 합성된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사사기의 1장부터 21장까지는 다 슬픔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의 잘못된 어떤 국가 운영도 그렇고 그 섬김도 그렇고 사사들이 시대를 잘못 입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보면 의로운 사사가 거의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 배반했던 따로 갔던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하나님 어디 있어? 데려와봐.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성경은 이와 같이 수없이 오만한 자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열 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그는 끝까지 대적하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서 결국은 홍해 바다에 수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입니다. 얼마나 오만했으면 그는 자신의 칼과 갑옷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잖아요. 그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내 주먹을 믿어. 골리앗이 딱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골리앗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히 처치됐죠. 그 작은 돌 하나에, 물맷돌 하나에 다윗으로부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는 본성의 죄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며 결국 죄가 묻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 이 히브리어가 레침이라는 단어를 짓는데 이건 저는 대침이라고 제가 바꿔봤어요. 하여간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혼자 없다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아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침을 놓습니다. 애굽도 모압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바벨론도 메대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나치의 독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저 전쟁 일으킨 그 양반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양반입니다. 다 알아서 이름은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악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했어요. 잠언 1장 15절. 잠언 1장 15절에 악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 발은 악으로 달리며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와 동행하면 자연히 악에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잘났다고 해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의 길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야지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본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말씀을 바꿔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일어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주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드십니까? 저는 주로 많이 묵상하는 그런 그 말씀이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이 물론 주기도문 같은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도 하지만 시편 23편을 제가 주로 많이 묵상합니다. 여기는 처음에 구원받은 성도에서부터 그 마지막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것까지 메시지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불안과 두려움의 길에서 평안의 길로 나를 주님께 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 인정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어찌하든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부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들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사실 탕자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어느 날 다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좋을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사이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의인의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돌아와 있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탕자가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인정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과거의 우리 탕자의 모습이고 현재의 우리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총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과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다 일시적인 복입니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그래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된 복인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때로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멀리 했다가면 돌아온 당자처럼 다시 한번 주님이 계시는 것,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고 주님 안에 회복되어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리셋되는,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